그럼 이제, 아니, 그게 이제, 뭐, 블로그에 컨텐츠를 뭐 꾸준히 발행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보통 사람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해야 돼? 나는 뭐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생각이 들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죠, 그럼? 많은 분들이 진짜 뭐부터 해야 되지? 그니까요,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하는 거는 독서예요. 근데 사실 어떤 책부터 읽어야 될지 또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책에다가 추천도서 리스트를 이렇게 시앗도서 추천도서 리스트를 넣어놨는데 제가 수익 내는데 제일 도움이 됐던 책들, 처음부터 읽었던 책들을 해놨고 우선은 내가 정말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책부터 먼저 샀으면 좋겠어요. 네. 1번은 독서예요. 그러니까 그 저기 추천도서 리스트에 있는 책들 쭉 읽다 보면은 아 내가 이걸로 좀 해보면 될것 같다라는 그쵸. 그게 느낌이 저도 오네요. 처음에 그죠? 방향을 잡았던 게 독서였거든요. 제가 배다돈에서 강사가 됐던 게 처음에 정말 죽고 싶었지만 내가 책 읽다 죽자라는 마음으로 계속 그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 그 책을 시작으로 계속 책을 읽다 보니까 이거 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읽다 보면은 책 속에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책 속에 진짜 돈이 다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메신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작가님은 이제 메신저로 살면서 사실 이제 수많은 메신저들이 있잖아요. 좋은 메신저라면 좋은 메신저라는 건 어떤 메신저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메신저란 저는 인풋과 아웃풋이 이게 계속 선순환되는 거? 그러니까 압도적인 인풋, 압도적인 아웃풋. 그러니까 인풋이 많아야지 컵에 물이 차야 넘치잖아요. 그쵸, 그런 그쵸. 것처럼 먼저는 인풋이 선행돼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 내가 뭘이 나이 먹고 뭘 배워, 뭘더 배워, 그만 좀 배워. 이렇게 좀 이렇게 배우는 거에 그쵸, 대해서 그쵸. 등한시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뭐 해외나 이렇게 세미나들 가서 보면은 성공하신 분들이 더 배워요. 그러니까 더 벌고 싶으면 더 배워라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만큼 더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압도적인 인풋, 그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계속 나눠주는 거, 아웃풋. 아웃풋이 있어야지 이게 비워진단 말이에요. 내가 알려줄수록 내가 부족함을 느끼거든요. 그럼 또 배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끊임없이 배우는 메신저가 좋은 메신저다 그쵸.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배우고 또 나눠주고. 그러니까 나눠주고. 또 배우기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계발 강의 뭐 유튜브 계속 보기만 하고 실행은 안 해요. 책도 맨날 사서 읽기만 하고 모임을 만들던 강의를 하던 블로그에 글을 쓰던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이 같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먹고 화장실에 가듯이 계속 먹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탈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풋과 아웃풋이 선순환. 그 선순환을 잘 만드는 메신저가 좋은 메신저다. 네네. 이제 목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이제 목액이라는 게, 그 사실은 이제 일반 초보 메신저 같은 경우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냥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작가님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아,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처음부터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는 마이너스라고 생각해요. 왜요? 왜냐면은 처음에 어떤 내가 스킬적인 부분도 부족하고 컨텐츠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는데 많은 사람이 오면은 사람들은 많이 오면은 좋다고 생각한데 많이 오면 더 많이 떠나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어떤 기반을 다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잖아요. 그쵸. 처음부터 너무 잘돼 버리면 사람들이 이 힘든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수입이 이렇게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 오히려 안 오는 게 내가 준비 안 됐는데 사람이 많이 오면요 오히려 부담만 되고. 그리고 이게 자기계발 시장을 한 달에 건너면 다 그쵸, 알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안 좋게 소문이 나버리면은 더 이제 힘든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처음에는 만 원이론보다는 1대1로 만 원으로 저렴하게 무료로 이렇게 시작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뭐 무조건 많이 오는 게 좋은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인원만큼 내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섯 명 미만 그 모임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는데 다섯 명만 모이면 비즈니스 된다. 그러니까 다섯 명 미만이 처음엔 좋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내가 그런 경험이 쌓일 때까지는. 그럼 내가 이제 뭐 1대1로 하다가 어느 시점에 내가 뭐 이걸 다섯 명을 늘리고 10명을 늘린 그런 게좀 기준이 있나요? 성공 경험이 쌓이고, 그러니까 내가 경험이 쌓이다 보면 좀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 수강생들의 변화 사례들이 좀 많이 쌓였을 때, 그러니까 후기나 변화 사례들이 쌓이면은 그 다음부터는 좀더 자신감을 갖고 조금 인원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거죠. 처음부터 많은 인원, 뭐 몇십 명을 모아서 한다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럴 때 1대1로 했다가 몇 명으로 확장, 다음 단계에서 몇 명으로 늘리신 걸 권하세요? 저는 처음에는 한 5명 미만? 다섯 명 내가 미만. 컨트롤하기 제일 좋은 숫자가 저는 8명에서 10명 미만인 것 같아요. 혼자서 컨트롤 처음에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작가님 뭐 말씀해 주신 대로 뭐 내가 어떤 이제 모임이라든지 강의를 만들어서 뭐 내가 SNS에 이제 뭐 올렸어요.
근데 이제 전 90% 이상이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사람이 반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목액이 안 되는 거죠. 이 목액이 안 될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목액은 네. 안 되는 게 사실 정상이거든요.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네. 네. 저도 제일 힘든 게 사실 목액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조급증, 그러니까 네. 아, 왜 당장에 성과가 안 나지? 왜 당장에 결과가 안 나지? 네. 그러면은 이게 제풀에 제가 지쳐서 네. 그 메신저 사업을 지속하기가 힘들어요. 처음부터 돈을 벌려고 메신저를 하면요 네. 지속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직업이랑 병행해서 투잡식으로 네. 처음 해보고 성과가 나면 전쪽으로 뛰어들어라 항상 네.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저는 목액은 안 되는 게 정상이다. 안 되는 정상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아까도 이제 나왔던 내용에 그 목표 설정하는 거. 네, 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번 강의 10명이 목표다. 네. 그러면은 10명이 모집됐을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럼 왜 목표가 달성이 됐는지, 왜 목표가 달성이 안 됐는지 그걸 계속 피드백해 보는 습관. 네. 그러니까 성공 노트, 실패 노트. 저는 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성공했으면 왜 성공했는지. 그러면 그걸 더 개선시켜 나가면 되고 네. 실패했으면은 이거 안 되네. 그러면은 거기에 주저앉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개선시켜 나가지? 그걸 네. 계속 본인이 답을 계속 찾아 나가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작가님은 지금 이제 그 어느 정도 영향력이 꽤 생기신 분이잖아요.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생기신 분인데 여전히 목액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네네. 제일 힘든 건 사실 목액이에요. 네. 지금 사실 온라인으로 강의들이 네. 그러니까 제가 2020년도 이제 그 5월부터 본격적으로 온라인 강의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줌으로. 네. 그때는 제가 강의 처음에는 막 100명짜리 줌을 썼는데 네. 100명이 넘게 막 신청을 해가지고 300명짜리 요금제를 썼어요. 네. 근데 막 300명도 넘게 막 강의를 신청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사실은 뭐 이렇게 강의를 무료 강의나 이렇게 하더라도 네. 뭐 50명? 100명도 모으는 게 사실 쉽지 않죠. 워낙 또 이제 그런 강의들이 많아지고 네. 또 뭐 클래스 101이라든지 뭐 클래스 U 뭐 그런 또 대형 그런 교육회사들이 많이 생기면서 네. 제일 힘든 게 모집이죠, 사실. 네. 지금도 어려우시고. 네네네. 저도 계속 목액에 대한 공부들 고민들을 네.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목액을 이제 수도 없이 이제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목액의 포인트는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퍼주기 전략. 그러니까 퍼주기 전략? 네, 저는 항상 이제 뭐 PPT도 드리고 네. 강의 영상도 드리고 네. 또 항상 100% 환불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드시지 않으시면 100% 네. 환불해 드린다.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니까 사랑이 본질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러니까 이분한테, 그러니까 내 수강생이 네. 정말 잘 되기를 바란다면은 네. 하나를 더 주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도움이 되는 걸 계속 정보를 드리고 네. 또 제 오픈 채팅방에 한 3,000명 정도 계시는데 네. 계속 좋은 정보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이분들이 진심은 통하니까 이 사람이 네. 진짜 돈 때문에 강의한 사람인지 진짜 네. 이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강의하는 사람인지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조금 꾸준하게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100% 환불제라는 거는 이제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를 들어보시고 네. 이제 뭐 만족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네. 만족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한 달 안에 이제 뭐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면 환불을 해드리고 있어요. 온라인 강의인가요? 네네네. 온라인 강의. 오프라인은 아니고요. 오프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는 네. 오프라인도 환불을 해드리는데 네. 사실 뭐 오프라인은 그렇게 환불 대면하고 나서 뭐 환불해주세요 이런 경우들은 뭐 100명 중에 한 명? 네, 온라인 강의도 뭐 그렇게 뭐 100명 중에 3명? 그렇게 사실 그러니까 100% 환불 제도라는 게 네. 그러니까 진짜 뭐 악의를 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 네. 그렇게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들은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 네. 이제 악의를 가지신 분이 100명 중에 한 명은 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으니까 네. 딱 들어보고 그러니까 네. 악의를 가졌다기보다는 저랑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들어보고 강사님 들어보니까 뭐 저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실까? 그럼 죄송합니다. 그러고 빨리 이제 그런 분들 빨리 보내드리는 게 뭐 그거 갖고 돈 갖고 막 실갱이 하느니 네. 네, 저한테 맞는 사람을 만나서 도와드리는 게 빠르지 거기에 에너지 소모하느라. 그렇죠. 네. 그럼 이제 그분들은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아 별로입니다 하면은 작가님을 뭐 다른 뭐 말 없이 그냥 바로 환불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마음에 안 드신다는데 뭐 빨리 환불해 드려야죠. 알겠습니다. 네. 이제 메신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제 자기만의 그 메시지가 있어야 이 메신저 되시잖아요. 이 자기만의 메신저를 좀 찾는 방법, 뭐 좀 노하우 같은 게 있나요? 아, 이 책 88페이지 네. 메신저 온다 책 88페이지에 좀 정리를 잘 해놨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자신만의 메시지를 찾는 7가지 방법이라고 해서 네. 제가 어떻게 메시지를 찾았는지 좀 정리해봤어요. 네. 첫 번째 자신의 아이디어를 메모한다. 네. 그러니까 수집, 분류, 활용이 중요하거든요. 메모할 네. 때. 네. 그러니까 먼저 수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군데 수집하시면 좋은데 저는 이제 노션을 좀 추천드려요. 예전에는 에버노트를 많이 썼는데 네네네. 지금 이제 노션에다가 핸드폰에 기록하면 PC에 뜨고 PC에 네네. 기록하면 핸드폰에 다 연동이 되니까 수집,
그러니까 먼저는 막 기록하고요. 그다음에 분류예요. 주제별 분류. 네. 그다음에 그걸 활용하는 거. 그러니까 기록하는 목적은 활용인데 네. 기록만 해놓고 안 보면 안 되거든요. 네. 자신의 아이디어를 메모한다. 저는 아이디어가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오냐? 네. 독서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는다. 그러니까 책을 읽다 보면요. 작가님도 그러실 거예요. 책 많이 읽으시죠. 네, 네. 책 읽다 보면 막 아이디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저는 옆에다 써놓고 또 노션이나 이렇게 계속 그 컴퓨터에 기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독서를 통해 아이디어를 얻는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 SNS를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알린다.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할수록 더 많이 공유하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SNS에다가 빨리 공유를 해야지 네.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뭐랄까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거기다가 먼저 등록을 딱 해놔야지 네. SNS 공간에 먼저 등록을 해놔야지 네. 딱 날짜들이 어차피 다 나오잖아요. 그쵸, 그쵸. 누가 먼저 했던 얘기인지. 네, 네, 네. 근데 사람들이 이제 다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하고 다 이게 자기 생각이라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네. SNS 딱 쳐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쵸, 그쵸, 누가 먼저 이거를 네, 발언을 그쵸. 했는지.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아이디어를 SNS 통해서 빨리 알린다. 그다음에 네 번째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꾼다. 그니까 이거는 이제 스티븐 코비 박사가 예전에 네. 이제 안경 실험을 했는데 파란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파란색으로 보이고 네. 뭐 노란 안경 끼고 보면 다 노란색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의 전환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코로나로 다 힘들어 죽겠어, 어려워. 코로나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근데 생각해 보면 경기가 좋았던 적이 저 태어나고 경기가 좋았던 얘기를 한 번 들은 적이 없거든요. 늘 불경기. 네, 늘 항상 불경기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는 원래 항상 안 좋다. 그럼 코로나 덕분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지? 그러니까 관점을 전환시키는 거죠. 그러네요, 진짜. 사실 코로나가 있고 나서 온라인 강의가 훨씬 더 많아졌고 네. 이 지식산업 세계가 5년 그쵸. 앞당겨졌다고 하거든요. 지금 유튜브 시장도 엄청 커졌잖아요. 네, 그쵸, 그쵸. 그런 것처럼 저는 코로나의 어떤 나쁜 단적인 안 좋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네. 그런 관점을 바꿔서 전환시켜서 여기서 좋았던 건 뭐지? 네. 그러니까 나쁘다 사람들이 다 안 좋다 안 좋다 네. 하니까 안 좋은 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얻은 건 뭐지? 이렇게 좀 긍정의 사고로 네. 이렇게 스위치 시키는 거죠. 다섯 번째 내가 도울 대상을 찾는다. 이게 고객인데 네.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을 돕고 싶은가? 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메시지가 있더라도 네. 이 메시지를 받아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대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여섯 번째, 끊임없이 배움을 통해 나 자신의 메시지를 발견한다. 그러니까 메신저는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압도적인 인풋이 있어야 압도적인 아웃풋. 그러니까 배움이 있어야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마지막. 자신의 메시지를 지식 상품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제가 이제 월 8천 벌었을 때 네. 그 토니 로빈스 세미나 이제 미국에 사는데 한 2만 명 정도가 들어요. 네. 거기서 이제 줌으로 접속해서 듣는데 네. 거기 이제 디니라는 세일즈 전문가가 나왔어요. 네. 그 사람이 딱 얘기하는 게 파는 것은 섬기는 것이다. 저는 사실 이렇게 판매할 때 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상품을 판매하다 보니까 왠지 제가 사기꾼인 것 같고 네. 왠지 사람들한테 돈을 받는 게 미안했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제가 이걸 판매하지 않으면은 네.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네, 우리 작가님이 유튜브를 해서 네. 이걸 영상 올려주지 않으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사명감이에요. 내가 이렇게 그 사람한테 비용을 받고 네. 비용을 받아야지 이 사람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거든요. 그쵸, 그것도 있죠. 네, 그러니까 내가 비용을 받아야지 이 네.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게 네. 마음을 먹고 하니까 네. 이게 돈 받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작가님은 그렇게 이제 생각을 완전히 바꾸시게 된 게 뭐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이게? 네. 계속 책을 읽고 계속 마인드셋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제 메신저 사업을 하면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네. 마인드에 대한 강의가 있고요. 스킬에 네. 대한 강의가 있어요. 기존에는 네. 제가 다 스킬에 대한 강의만 했었거든요. 네. 뭐 스마트폰 사용법, 뭐 3P 바인드 사용법, 뭐 시간 관리법, 목표 관리법 어떤 스킬에 대해서만 다뤘다면은 네. 지금은 좀 마인드를 더 강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왜 메신저 사업을 해야 되느냐? 네. 네, 어떤 메신저의 중요성, 메신저의 태도. 네. 그러니까 진짜 성공하신 분들 보면은 제 주위에 월 1억씩 수익을 내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네. 이분들 어떤 스킬에 대한 걸 배우는데 돈을 쓰기보다는 마인드에 대한 걸 배우는데 돈을 더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인드, 태도가 더 중요하다.